지금 촬영 중이에요? 촬영 중? 네, 지금 촬영하고 있어. 나 5분 내로 도착한다고 이제. 아, 진짜? 네? 민호야, 안녕? 아니, 나 지금 이태원이요. 이태원에서 뭐해? 민호이 있는 집 놀러 왔어요. 아, 너 오늘 민호이 촬영하고 있구나? 네, 놀러 와요 그러면. 진짜로? 주소 좀 알려줘봐. 와, 그래도 민호이 요즘 핫하거든.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제 반말로 토크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민호이 준비됐냐고요?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밀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민호이의 요리조리. 죄송합니다. 촬영 중에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또 민호이와 KBS의 콜라보네요. 제가 이제 좀 호캉스를 즐겨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그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호이 혹시 사인 해줄 수 있어? 사인 가능하죠. 진짜. 또 민호이에 이렇게 또 갑자기 출연을 하게 됐네요.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 지금 우리 또 5시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나 또 가볼게. 고마워 민호이. 잘 가. 지금 홍김동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촬영 중이거든. 근데 내가 지금 미션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연예인들에게 가서 내가 사인 받는 거였거든. 나 망원동이야. 지금 망원동 했다고? 난 시간 괜찮아. 아, 그래? 망원동? 내가 갈게. 주소 하나만 보내줄래? 알았어. 오케이. 도착하기 전에 연락줘. 은영이도 있니 혹시? 은영이랑 골프 치러 왔어. 그래? 은영이도 있었으면 딱 한 번에 두 번인데. 아니면은 뭐 혹시나 네가 5명을 모아줄 수 있니 지금? 나 혼자로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아니야, 내가 연예인한테 사인을 5명한테 받아야 돼서. 그래? 그래서 그렇지. 알았어. 야, 주소 좀 보내주세요. 잠깐만,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럼 KBS 뮤직뱅크인데? 맞죠? 지금 이제 5시간 안에 돌아가야 되니까. 네. 그럼 한 번에 재준이한테 가지 말까?